네, 안녕하세요. 제갈입니다. 오늘부터는 3D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볼까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뷰에 관련된 뭐 탑뷰, 프론트뷰, 뭐 라이트뷰 이런 뷰에 관련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뷰와 데이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익스트루드에 관련된 또 설명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뷰와 데이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스케치를 하면서 XY 평면에서만 작업을 했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3D다 보니까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평면을 이제 설정해서 스케치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태까지 평면도만 그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면도와 우측면도, 좌측면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면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스케치를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OK를 누르면은 평면도로 들어갔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정면도도 들어가야 돼요. 정면도. 자, 그래서 평면도는 이렇게 놓는 X,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절대좌표인데 절대좌표가 X가 오른쪽, Y는 위쪽, Z는 나를 바라봐 오른쪽. 이렇게 해서 F8을 딱 누르면 이게 평면도였잖아요. 자, 여기서 마우스 그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요. 화면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XZ 평면, 여기가 지금 현재 정면도예요. F8을 누르면 딱 화면에 정렬되게 보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텀 마우스를 살짝 클릭하고 OK를 누르면요, 이제부터 정면도에서 스케치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또 지그시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빙글 돌리면요, 여기는 이제 우측면도가 되는 거죠. 우측면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F8을 누르면 또 우측면도에서 스케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이제 이거 끄고 새로운 스케치,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평면을 클릭하고 스케치를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평면도에서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면도에서 해야 될 수도 스케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스케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각 뷰에 대한 단축키가 또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다른 뷰에 대해서 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따로 언급은 안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뷰에 대해서도 각각의 뷰에 대해서도 단축키가 있어요. 자, 먼저 평면도부터 할게요. 평면도는요 탑뷰잖아요. 탑뷰. 그래서 단축키도 T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조합키를 써야 돼요. 왼쪽 컨트롤, 왼쪽 Alt 누른 상태에서 T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탑뷰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복잡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그냥 이 절대좌표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쪽 X, Y쪽 이쪽, Z는 바라보는 쪽 해서 이렇게 적당히 놓고 F8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왼쪽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T 누르시면요 이렇게도 선택이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요 우측면도를 해볼게요. 우측면도 컨트롤 Alt R 누르시면요 이렇게 우측면도로 들어가요. 우측면도. 아니면은 아까쯤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이렇게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Alt R 누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면도는 컨트롤 Alt 프론트예요. 프론트 F 누르시면 정면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뷰도 단축키가 있어요. 뭐 좌측면도는 당연히 Left 컨트롤 Alt L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뷰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화면을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F8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알트 F 누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데이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이텀은요. 이제 보시면요. 데이텀 플레인, 여기 보시면 데이텀 플레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문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 플레인과 데이터 CSYS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데이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 우리가 허공에다가 그냥 이제 붓을 이렇게 그려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케치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래서 이 데이터 플레인과 데이터 CSYS는 스케치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데이터 플레인과 데이터 CSYS는 어떤 것인가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데이터 플레인은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렇게 공중에다가 종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평면을 기준 삼아서, 예를 들면 이 평면을 클릭하고요, 이 평면에서부터 몇 미리 높이만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물.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한 10mm만큼 떨어진 공간에 데이터물을 놓고 싶어요. 그럼 클릭하고 이 10mm 엔터 누르시면요, 이렇게 데이터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mm 옵셋된 위치에서 데이터물을 놓을 수가 있어요.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운데가 아니라 이 데이터의 가장자리를 터치하시면요,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터치하신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허공에 뜬 이 평면에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사각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허공에서 그리겠죠, 허공에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확한 평면, 내가 원하는 평면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스케치를 하고 싶을 때 데이터 평면을 쓰게 돼요. 자, 이제는요, 데이터 CSY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플레인이 있고요, 데이터 CSYS도 있어요. 자, 데이터 CSYS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녀석이 튀어나와요. 데이터 CSYS. 이 녀석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맨 처음 화면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데이터. 근데 데이터인데 면이 3개가 있고요, 축이 3개가 있고 점이 하나 있는 데이터이에요. 종합 데이터죠. 그래서 이 녀석은 면도 3개가 있고 축도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이 있는 데이터이에요. 그래서 쓰기가 훨씬 좋아요. 이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 면에서만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CSYS 데이터는요, 제가 스케치를 이쪽 평면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평면을 잡을 수도 있고, 이쪽 바닥면을 잡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총 3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평면이에요. 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CSYS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훨씬 간단하게 이렇게 허공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요, 이거를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동글뱅이 있죠, 가운데. 이 녀석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5 입력하고요, 예를 들면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5도씩 계속 이렇게 회전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계속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돌릴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가 뭐 예를 들면은 45도다 그러면은 여기 동글뱅이 있죠, 각 축에 해당하는 그 동글뱅이를 눌러주시고 45도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평면이 틀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미. 그래서 데이터미 이렇게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리는 게 가능해요. 45도 틀어진 평면에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그리는 거죠. 45도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될 때, 스케치를 그려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물 잡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 꽃갈콘 있죠, 꽃갈 모양.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동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그 평면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CSIS 데이터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녀석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텀 CSYS 데이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점을 이용해서 여기다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45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값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옵셋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텀 플레인이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데이텀 플레인이 필요한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데이텀 플레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의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평면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있는 평면이 없죠. 그래서 이쪽 데이텀 플레인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 눌러주시고 이 반대쪽 면을 눌러주시면요, 한가운데에 데이텀 평면이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데이텀 평면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쪽 면 클릭, 그 다음에 반대쪽 면 클릭 하시면요, 자동으로 한가운데 데이터 면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생성한 다음에 스케치를 들어가시면 한가운데 이 객체들의 한가운데에다가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평면도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뷰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데이텀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는 레디얼 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